안녕하세요. 힐링집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알리오 올리오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스파게티의 기본으로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법이 단순해요. 먼저 마늘을 얇게 편썰기해서 준비해 주세요. 페페론치노는 곱게 다져주세요. 통후추는 으깨서 준비해주세요. 파슬리는 굵게 다져주세요. 파슬리는 향기롭고 맛있는데 없어도 됩니다. 끓는 물에 소금 반 큰술을 넣고 식용유도 조금 넣고요. 스파게티 면을 넣어서 삶아주세요. 면이 완전히 다 들어간 후에 7분간 삶아주세요. 이제 다 익었네요. 체에 받쳐서 면을 걸러주세요. 헹구지 않습니다. 걸른 면은 넓은 그릇에 펼쳐놓고 올리브유를 약간 뿌려서 묻혀주세요. 면수는 버리지 않고 한 국자 떠놓아서 준비해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둘러주시고요. 기름이 따뜻하게 되면 마늘과 통후추를 넣어주고요. 불을 낮춰서 약불에 볶아주세요. 이제 페페론치노를 넣고 볶아주세요. 마늘과 고추의 향을 우려내는 과정으로 충분히 볶아주세요. 올리브에 마늘 고추의 향이 다 품어져 나올 거예요. 마늘이 황금색이 되면 면수 한 국자를 부어주고 유화시켜주세요. 이것을 유화 소스라 해요. 여기에 스파게티 면을 넣고 소스가 스며들도록 1분 정도 잘 볶아주세요. 볶다가 간을 보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서 졸여주세요. 간단하게 알리오 올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에 담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뿌려주고요. 파슬리 가루도 뿌려주세요. 고소하고 매콤하면서 맛있어요. 집에서 이태리 음식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